K-MOOC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게 시작하는 기초 선형대 수학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수학과 박의용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형대 수학은 1차 연립 방정식의 풀이, 벡터와 행렬의 연산,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이론들을 공부하는 학문 분야로 자연과학과 공학에서 공부하는 수학 과목 중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는 자연과학과 공학뿐 아니라 경영, 경제,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 많은 응용들이 있습니다. 강좌명인 쉽게 시작하는 기초 선형 대수학에서 알 수 있듯이 융복합 시대에 발맞춰 수학적 배경이 적은 분들이라도 큰 어려움 없이 선형대수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설계한 과목입니다. 본 과목에서는 수학적 이론의 전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와 구체적인 계산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한 차시씩 구체적인 예제의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8주간의 학습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에는 연립 1차 방정식과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2주차에는 행렬의 정의와 연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체 행렬, 역행렬의 정의, 그리고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3주차로 들어서는요, 일반적인 n 곱하기 n 행렬의 행렬식의 정의와 기본행 연산을 이용한 구체적인 행렬식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4주차에는 벡터 공간으로서의 Rn을 이해하고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을 이용한 1차 결합, 생성집합을 이해합니다. 5주차에는 벡터들의 1차 독립과 1차 종속에 대해서 공부하고 벡터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기저와 차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6주차로 들어가면 벡터 공간 Rn의 내적과 벡터의 길이, 거리, 직교 개념을 이해하고 직교 기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7주차에는요, 벡터 공간 사이의 함수인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형 변환과 행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마지막 8주차에서는요, 선형 변환의 핵과 치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형 변환의 개수와 태화차수의 정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수업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MOOC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쉽게 시작하는 기초선형대수학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